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어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세미나는 어제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진행됐으며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문제 해소와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관련 전문가와 함께 공공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했습니다. LH는 그동안 비주택 거주자, 자립준비 청년, 국가 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 자립준비 청년, 발달장애인, 사할린 동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촘촘한 주거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여 주거 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사회를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.